박면,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거야? 설마 내 뒤를 밟았어? 어디? 들어봅시다. 김할머니가 황금 베네짝을 이제 남겼다며! 뭐라고? 김양이 뭘 남겨? 그럼 강만석이... 강만석이, 그 다음 뭐죠?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? 녹음을 해? 대체 왜 나한테 시비예요? 강만석, 우리 아빠 이름으로 김할머니 요양비 후원하고 있어요. 원장님은 방금 그걸 말하려던 거고요. 안 그래요? 그래요. 그만 좀 둘러대시죠, 강사란 씨. 경찰서에 가서 김할머니가 남겨준 메시지 정밀조사 들어가 볼까요? 그래야 제대로 말할 겁니까? 대체 뭘 가지고 이 야단인지 모르겠네. 말씀하세요. 하고 싶었던 그 다음 말이 뭔지. 정신 나간 김할머니가 남겨준 메시지 뭐요? 대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요? 두 사람 분명 황금 베네쪽 오리에 대해 밝혀지면 안 되는 뭔가를 공유하고 있어요. 안 그래요?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요. 아버님 휴대폰 내가 방금 찾았다. 다정이 만나기 전에 너랑 협상부터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? 원장님, 김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니도 지금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예요. 네? 윤 여사님이 혼수 상태예요? 네. 여사님은 병원에 오실 필요 없으니까. 알았죠? 이제 곧 보배정은 내 거가 될 거니까 줄 똑바로 서. 입 꽉 다물고. 그래요. 윤 여사님 아드님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있죠. 제대로 말해주세요. 난 아무것도 몰라요. 모른다고. 제대로 말해주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할 겁니다. 시간은 하루 드리죠. 장비석. 네, 대표님. 여 원장님이 어디 못 가게 지키고 있어. 당신 입 열 때까지 이 사람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. 현명한 판단하세요.